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또 시작하는 2월의 첫째 날, 2월 1일 아침 무료 주식 시장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민족의 명절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요. 자, 가정의 행운과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박수. 이렇게 화이팅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먼저 전일 상황 미국 그리고 유럽 상황 체크해보자면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0.06% 하락, 나스닥 플러스 1.37% 상승, 반도체 지수 0.03% 상승. 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리면서 주가들이 다우존스는 약간 하락을 했고요. 근데 뭐 0.06이니까 그죠? 쉬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양호한 편, 그렇게 마무리 됐고요. 자, 독일도 약보합 마이너스 0.08. 영국은 또 올랐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탈리아에 어떤 이슈가 있는데도 유럽도 견조하다. 그리고 전일 상해 종합 지수도 0.35% 상승폭이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오늘 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가 저항권이거든요. 좀 쉽사리 못 넘어가고 있죠. 지지부진하나 밑으로 팍 처지지도 않는 것을 봤을 때는 오늘 중요 변곡점입니다. 위로 강하게 돌파해내면 지수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내지는 미국처럼 상승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는 것이겠고요. 물론 위에 120일 이평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하게 장대 양봉을 세워야 되는데, 자, 뭐 그렇게 강하게 세울 연지는 잘 모르겠어요. 춘절도 2월 4일날 춘절 휴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청산하려는 그런 의지들도 있기 때문에 강하게 가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일단 생각하는데, 한번 봐야 되겠죠 그거는. 자, 니케이는 1% 상승하면서 60일까지 이제 반등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환율이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들어왔을 것 같지만 하단 부위인 1105원대 인근으로 쳐져버렸으니까 양호다.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1105원과 여기 1144원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양호. 자, 야간선물시장에서 우리나라 야간선물시장 플러스 0.26% 상승으로 양호하게 추가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2605계약으로 매수 했고요. 그냥 지속적으로 쭉 당겨줬다. 자, 외국인이 시장을 별로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주간에 매도 때리면 야간에 매수하고, 그죠? 주간에 모노로가기 눌러놓고 그 누르는 동안에 현물 슬슬슬슬 사고 왜 누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수가 폭등한다는 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일 수도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려면 업종 대표주 군들로 이루어지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야 비교적 잘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 우리나라 증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요. 그죠? 삼성전자 하나가 막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시장이 상당히 휘청휘청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장이 한 15%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프로그램 비차익 정도로 매수를 해옴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외국인이 서서히 매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조금 컨트롤하면서 눌러줘놔야 매수를 적당하니 할 수 있는데, 팍팍팍팍 올려버리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좀 조절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콜옵션 등가격 기준으로 콜 280원은 12.63% 상승. 자, 풋옵션 285는 13.58% 하락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동시효과 상황 펴놓고요, 간단한 뉴스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
회담 날짜, 장소, 내주 초에 발표한다. 어딘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 경협 한번 또 이슈가 또 돼서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현대건설을 갖고 있다. 자, 전일 우리가 강력하게 올라갔던 대우조선해양 사자마자 20%까지 올라간 부분, 그죠? 아, 잘 챙겨 먹은 분도 계시고 비교적 조금 반납하고 난 이후에 관망하다가 챙긴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다 플러스였거든요.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 자, 이번에는 닥터K가 현대건설에 조금 물량을 실었습니다. 자, 현대건설 우리 중장기로 들고 가기에는 아무런 부담 없는 그러한 중장기로도 충분히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자, 현대건설 우리 지금 현재는 0.80% 동시효과에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이 조금 그냥 보합 내지는 약간 약세 출발도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거시기하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IT 전기전자가 최근에 닥터K가 보기에는 주도주군으로 이제 치고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외국인 매수자도 집중되고 있고요. 건설주가 오늘 조금 쉬어가려는 모습, 조선주가 오늘도 조금 쉬어갈 모습. 자, 자동차, 바이오, 셀트론 갖고 있는데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주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입니까? 단기 낙폭과대요.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미 2차 회담은 여러분들 잘 아는 곳에서 할 것이다 하는 거 보니까 베트남이 좀 유력하다는 게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FED 이보다 더 부드러울 수 없다. 미국 기준금리 동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전 세계가 환호하고 있다. 이때 놓치면 안 된다. 손가락 빨면 안 된다. 닥터K 포트폴리오 100% 지금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트럼프, 시진핑 2차 북미회담 직후에 중국서 무역 협상 담판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아직까지 이 부분은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여전히 조금 안고 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조선주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이 인수한다는 것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수의 기대감이 좀 있다. 그런 간단한 뉴스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닥터K 방에는 또 예쁜 목소리로 IT 전기전자의 소식을 리포트해주는 써니 리포터가 있죠. 자, IT 전기전자 리포트 써니, 잠깐만요. 써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전일 1월 31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에 대해 간단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31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54% 하락으로 46,15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563만 주 매수하였고 기관은 340만 주 매도하였습니다. 최근 6거래일 중 외국인은 연속 6일 매수, 기관은 연속 6일 매도하였으며 외국인이 하루에 작게는 400만 주, 크게는 880만 주로 매우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5일선이 21선, 61선, 121선, 241선을 순차적으로 계속 강하게 상향 돌파하고 있으며 1월 4일 36,850원을 최저로 찍은 이후에 약 20거래일 동안 1월 4일 대비 약 25% 정도 매우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후 하향하던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낸 모습입니다. 모든 입점선을 다 강하게 돌파하였고 수급과 차트 모두 양호하나 너무 짧은 기간에 강하게 상승하여 앞으로 계속 이 상승세를 이어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기사로는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였지만 전년도 전체로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약 59조, 영업이익 약 10조 8천억 원을 기록하였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18%, 28.69%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4분기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은 7조 7,7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7% 줄었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43.1%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간 기준 매출은 243조 7,714억 원, 영업이익은 58조 8,867억 원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당기 순이익도 40조 원을 넘어서면서 트리플 크라운을 재차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업황 둔화로 어닝 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2분기부터 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올해 설비 투자는 작년보다 감소, 인프라 투자는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부터 본격화되는 5G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된 수혜를 기대하고 올해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TV 사업에 대해서는 QLED TV가 전년 동기 대비 3배 판매를 기록하였고 앞으로도 QLED와 마이크로 LED, 투트랙 전략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휴대폰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휴대폰 판매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갤럭시 S10, 5G 폰 출시 등 평균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무선 사업부 실적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자, IT 리포터, 써니 리포터의 삼성전자 리포팅이었습니다. 박수! 자,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무료 채팅방에는 다양한 직종군의 다양한 인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하고 싶으시면 열심히 방송도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방송 밑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무료 채팅방에도 초대하겠다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 번 더 광고 잠깐 하자면요. 닥터K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 여러분들이 많이 서울 경기에 살고 계신데요. 닥터K가 서울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2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에 핵심 필살기 엑기스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선착순 45명 마감 중인데요. 지금 한 14명 정도 예약이 찼거든요. 신도림역 가운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자, 선착순이고요. 방송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기념 강연에 방송이 있거든요. 그쪽에 달아주셔도 되고 다음 카페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에 치시면 나오거든요. 이쪽에 가입하셔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하락, 그러니까 상승하던 추세를 이탈한 이후에 여기 이제 추세선 상단에 저항을 받는 듯 하다가 돌파를 했는데요. 강하게 돌파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돌파한 이 주가를요. 밑으로 좀 처졌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위로 이 위로 강하게 돌파를 해야만 이제 더 강한 추세로 여기 위에 241인 2280까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전에 갭 하락 크게 떨어진 부분이니까 여기 구간 어떻게 강하게 반등 시도 넣는지 중요하겠다. 자, 코스닥은 여기 바로 위에 726, 121선 저항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중요한 것은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해 주느냐 여부가 지수 강하게 반등 시도 넣는지 여부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출발했습니다. 자, 현대차, 셀트리온, 현대건설, 현대건설 간다, 예야, 0.8. 셀트리온 더 가네, 예야, 0.6. 그죠? 이제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기로 했어요. 어저께 난리가 났던데. 대우조선 해양, 마이너스 1.8. 자, 다 던져버리십시오. 가지고 찔끔 난 게 있는 거 다 던져버리고, 이제, 그죠? 먹을 만큼 먹었어요. 잘 가, 이러고 그냥. 이러면서.
자, 그 대신 우리가 팔아먹은 거 현대건설로 꼽았어. 80% 정도 가지고 있죠? 그죠? 80% 가진 이놈 많아. 갑니다. 어저께 사라 그랬어. 갑니다. 현대건설 해필 사고 나니까 오늘 뉴스가, 그죠? 아침에 헤드라인으로 북미회담 거의 2주 2월달 말에 한다. 뉴스 넣으면서 남북경협. 예스,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자, 남북경협. 닥터K가 이 순환매에 지금 특화돼 있어요. 아, 더, 절대로 시장에 뒤지지 않습니다. 조선주 별로입니다. 딴게 별로가 아니라 지금 올라갔던 폭좀 조절하고 있는 거니까 다 던지려 했습니다. 분명히 대우조선해양. 셀트리온 추가로 가네요. 예스! 22만 1,500원. 그죠? 닥터K 던지고 뭡니까? 차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차익 실현 여기서 어디 갔습니까? 3분의 1 하고 다시 사느라 그랬습니다. 퍼펙트. 현대건설 추가 매수 퍼펙트. 아, 대우조선해양 어저께 퍼펙트 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욕심 부렸어. 아, 닥터K도 욕심을 많이 제어할 줄 안다 생각했는데, 와, 전일은 욕심을 좀 부렸어요. 그러나 알아서 잘 대응해준 우리 팀원들은 16%, 12%대 잘 차익 실현하고, 양양 선수도 16%대 잘했어. Very good. 그리고 다시 사놓고 또 먹고, 그죠? 먹고 먹고 또 먹고가 닥터K 특기다. 자, 셀트리온 먹어주고 또 먹고, 그죠? 현대건설 또 먹고, 먹고 먹고 또 먹고입니다. 현대차는 중장기로 그냥 들고 간다 했습니다. 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들고 갑니다. 시장 상황 0.41% 상승으로 일단 양호. 여기 저점 부인, 전일 저점 부인 2204. 안 깨면 최고 양호한 상황이다. 그리고 전고점 인근인 여기 있죠. 여기를 잘 뛰넘어야 된다. 2222. 마지노선 정도는 여기 2118 정도만 안 깨면 크게 무리 없다. 그러나 강세를 유지하려면 여기 바운더리 안에서는 절대 이탈하면 별로다. 강하게 치고 가면 갈수록 좋다. 그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에 종목 체크 하다 보니까 대웅제약이 날랐던데, 참. 그죠? 신나게 고생하게 만들고, 그죠? 결론은 무슨 말이냐? 크게 잘안 빠지고 웬만하면 잘 올라간다가 특징입니다. 닥터K가 뽑아놓은 종목들이 그게 특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한다. 추석 체크한 게 1번 눌러, 예야! 무슨 똥소리 하면 나가주십시오. 아침부터. 아이, 좀 가자, 그냥 힘있게. 왜 자꾸 출렁거리냐? 대우조선해양 던진다 그랬습니다. 와, 낙폭 봐봐. 이거 장난입니까, 이게? 유상증자 소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관심 종목, 종근당 괜찮다 했는데 갑니다. 그죠? 어떤 종목군을 한번 관심 있게 볼까요? 와, 둘러봤는데 썩뭐 그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나면 할 거고요. 굳이 일부러 확대시키진 않겠다. 적당히 확대시킬 돈도 없잖아요. 풀빵 들어갔는데, 그죠? 다음 종목은 어차피 시장이 며칠 쉬니까 닥터K도 좀더 연구하고 해서 또 한번 좋은 종목 한번 발굴해 보겠다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 형아들 땡큐. 자, 모든 분야에서 현선물 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콜옵션까지 매수 들어오고 있네요. 땡큐. 자, 거래소에서 316억 매수, 코스닥에서 35억 매수, 선물 480만 계약 매수, 콜옵션 11억 매수. 그냥 적당히 들고 가셔라. 추세가 팍팍 무너지는 거나 이런 거 말고는 그냥 적당히 들고 가셔라.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기님, 채영이는 옆에 방송 듣고 있습니까? 요, 채영, 굿모닝. I'm big daddy, your big daddy, Dr. K, yo.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말레이시아에 사는 헌기님, 딸이 12살인데, 같이 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 되어 있는 닥터K, 이 채팅방에는 영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신소우, 그죠? 중국에 있는 원성님,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이제 헌기님 앤드 채영까지, 그죠? 학교 갔다. 우리하고 방학은 좀 다른 모양이네. 학교 갔다 오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 2, 3부터 학습시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어요. 그죠? 재밌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이 상황에 또 우리 레이첼 선수는 열심히 우리 채팅방 인원들을 위해서 채팅을 같이 날려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닥터 K 방송을 실시간 날려주고 있어요. 이런 시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 35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비차익 300억 들어오고 있어요. 비차익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양호입니다. 양호.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 17억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대우조선해양 던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 정도 마이너스 때다 던져 그랬습니다. 분명히. 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뭐 신나게 그 전에도 먹었어요. 닭도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잠깐 잊고 있었는데 여기서 들어가가 7% 넘게 먹었습니다 하면서 저를 위로했어요. 사실 제가 어저께 마음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선생님, 우리는 미리 7% 넘게 먹고 한번 먹고 들어간 겁니다. 또7% 이상 이렇게 먹었으면 많이 먹은 분들은 지금 16%에다가 다시 들어가고 또 먹고 이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과감하게 절반 정도 던져 3분의 1 던지를 못한 게 너무 제 스스로 조금 화가 났어요. 저한테. 왜 이걸 눈뜨고 감 보고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에 너무 생각을 고정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 셀트리온 같은 것도 너무 잘갈 것이라는 머리에 고정을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패착이 오는 겁니다. 전에 제가 했던 조금의 패착처럼. 먹어서 그런 겁니다. 마이너스 아니에요. 16%도 먹고, 12%도 먹고, 먹은 거 다시 들어가 또3% 먹고 4% 먹고 했는데, 오늘 여기 아까 영민님이 잘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영민님이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종가에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저는 뭐 그런 의견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아침에 던져 했을 때 제대로 던졌어야 된다. 그죠? 신소 야 굿모닝. 자, 그래서 크게 뭐 우려할 정도 아니니까 그냥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분명히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인원들이 있었으니까 전부 다 던지라고 1% 때 말했어요. 말하자마자 밑으로 박살납니다. 자, 어저께도 잠을 잘못 잤어요. 계속 3시인가 돼서 자서 거의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레이첼 어디 가냐? 명절 때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창욱 예이야. 창욱이는 뭐 들고 있는가 모르겠네. 우리 나쁜 놈들 조지는데 관리 열심히 하고 있는 창욱이는 뭐 들고 있는가 모르겠네. 기영님도 반갑고요. 양양이 솔나무님 다 반갑습니다. 자, 주성중님도 반갑고요. 민행이 장시장 알고 있었어? 내가 지금 방송 2년째인데 민행아 그 정도 센스 없을 것 같아? 둘다 틀기에는 너무 길어. 그래서 한 개만 틀기로만 먹었지. 난 너가 올리는 거두번 넘게 들었다. 지금 들었으면 세번 들은 거야. 자, 왜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느냐? 쓸데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바다닥 그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현금 팔고 사고 팔고 못 하겠다. 왜? 안 하는 거지. 이거 뭐 올라온 거뭐 있다고 사고 파는데? 응? 뭘좀 먹어야 사고 팔거 아니야. 이제 뭐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팔고 잘못하면 조비된다. 하면서 올라가면 못 건드리면 그냥 들고 가. 그냥 들고 가. 월선도 안 깨고 밑에 21 받쳐놓고 탄탄하게 이중바닥 이 패턴 하나 생각해 놓으십시오. 프린트 스크린. 자, 뭐. 시간 맞네. 장중에 프린트 스크린도 안 해. 아이고. 시장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시장, 크게 어려운 시장 아니에요. 왜? 외국인 형들이 그냥 끌고 가는데 뭐가 걱정 있습니까? 업종 대표주로 딱 들고 가는데 흔들림도 별로 없잖아요. 자, 이것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중 바닥식으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 정도의
포인트 여기 정도 목표치가 딱 아다리가 떨어져요. 그리고 뉴스 나왔죠? 그러니까 적당히 들어가자. 자, 남북 경협 불타오르네. 그죠? 불타오르네 한번 틀을까? 남북 경협 제대로 찍은 것 같은데 느낌에. 그죠? 오늘 안 간다고 뭐안 가는 겁니까? 그죠? 까리한데. 잠깐만, 불타오르네 한번 틀어야 돼.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야, 닥터키 별거 다 하죠? 정말 재밌게 추식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다려 보십시오. 지지야, BTS! 파이어! 불타오르네, 이야! 불타오르네. 후! 후! 파이어! 오, 예야! 불타오르네. 양이가 되게 좋아했겠네. 그지? 양이를 위한 노래였어. 양이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우리 김K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예야! 우린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할 겁니다. 저 위로 갈 겁니다. 남들이 웃든가 말든가, 1.2%, 1.29, 또 간다, 예야! 후! 현대건설 갑니다. 가요. 그죠? 자, 지금 현재 현대건설, 셀트리온, 현대차 아닙니까? 양호, 붉은 게 없어. 이제 여기 내려와, 대우조선해양 양. 짜증나. 귀양 가야 되겠어. 다 무너져.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죠?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 수급상 한번 체크하도록 하죠. 형들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팔 생각 없어. 제가 펀드 매니저라 해도 이거 사겠어요. 여기 임금부터 사들어가겠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홀딩. 양양 던지지 마. 7만까지 끌고 가. 홀딩. 셀트리온. 셀트리온. 자, 60일 돌파 이후에 위에서 여기 정도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60일 돌파했어. 약간 휘청휘청한 거 그냥 패스하셔라. 잘 해낼 수 있다면 몰라도 잘못하면 잡 땡기면서 올라가면 손도 못 대요. 일단 홀딩입니다. 60일 깨지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셔라. 이거 올라갈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안 빠져요. 올라갈 것 같아. 이러면 잘안 빠집니다. 자, 니가 뭔데? 저는 차트를 그렇게 열심히 봤다고요. 오늘 실시간 채팅 보니까 16분밖에 없는데 실화입니까 이거? 왜 이래 없죠? 참. 아니면 오늘 휴가 내고 미리미리 고향으로 가신 분들 많이 있습니까? 야, 출석률 되게 저조하네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저분 많이 들어와 계신데 그죠?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자, 셀트리온도 플러스 들어와있습니다. 현대차도 사 들어갔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현대차는 약간 중장기 관점으로도 들고 갑니다. 양호.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축이네. 그렇다면, 야, LG전자 좀 쳐졌네요. 이런 별로예요. 이거 지저분하니까 내려와 일로. LG전자 너도 많이 내려와. 별로야. 자, 대략 그렇게 보고요. 야, 셀트리온 삼행지를 약간 흔드나요? 당연하죠.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야, 그러나 심하게 안 흔들면 홀딩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하게 안 흔들면 홀딩합니다. 21만 7천원 깨면 3분의 1씩 차익 실현하시고요. 나중에 또 차익 실현했는데 이렇게 반등 시도 넣으면 단타 할줄 아는 사람만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하십시오. 나머지 잘 못하겠다면 일단 들어가십시오. 나쁘지 않습니다. 멜린치 또 들어왔어요. 오늘은 기관이 배신을 때리고 있네요. 자, 무슨 생각?
전일 윈도 드레싱 때문에 기관이 뭐 꼭 그렇게 잡았다는 건 아니고요. 자, 윈도 드레싱도 끝났고, 자, 긴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몰라. 조금 챙겨 놓을래. 이런 생각인가요? 같이 땡겨줘야 된다 했습니다. 기관 애공이니 같이 땡겨줘야만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휴일이 제법 길잖아요. 거래일로 따지면 3일 거래일 동안 미국이나 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조금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시장 그렇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7,000원, 2,200만 훼손 안 하면 문제 없다. 자, 죄송합니다. 자, 코스닥도 여기 정도 지켜주면 문제 없다. 오늘 당장 보기에는 조금 장 초반에는 쉬어가려는 모습이다. 콜옵션도 외국인 사주고 있거든요. 여기를 강하게 자 제가 강조 말씀드립니다만 외국인들이 이 매수 기조를 꺾지 않는 한 크게 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외국인들이 보십시오. 그냥 쭉 삽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장 흔들흔들흔들 이렇게 밑으로 깨진다고도 맞춰냈는데 이거 깬다 하더라도 그죠? 외국인들 계속 현물을 사는 거 봤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유있게 지금 가져가는 겁니다. 여유있게 막 긴박하게 사고 팔고 내지는 막 흔들어 제끼고 하는 것 같으면 그죠? 겁이 나서 들고 갑니까? 못 들고 가는데 그냥 적당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파다닥 거리지 마라. 레인지를 조금 넓혀라. 그죠? 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정도 깬다면 약간 차익 실현 해나가면서 나간 그 다음에 다시 또 지지권에서 추가 매수한다 그렇게 지금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셀티리온 중요한 지점이에요. 추세선 여기를 딱 지키고 올라가야 돼요. 닥터케이 어저께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12시에 또 방송했는데요. 야 신영아 너도 진짜 대단하다 야. 와 하루 종일 보는 것 같아. 하루 종일. 어? 참. 형이 그렇게 좋아? 아유, 미국에 있어요. 우리 신소우 미국의 골프 프로입니다. 닥터케이 다양한 업종군의 다양한 인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신영아 말 안 해도 하루에 한번 미국 상황에 대한 리포팅 간단하게 좀 해주라. 그냥 너무 거창하게 말고 그냥 신문에서 본 거 내지는 길거리에서 돌리는 뉴스 한마디 그냥 해주면 돼. 재밌잖아, 재미. 큰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거 아니거든. 그렇게 좀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아, 셀트리온. 그죠? 현대건설, 양호. 현대건설, 양호, 일단. 얼마의 레인지입니까? 대략 1200원의 레인지네요. 그럼 여기서 1200원이면 얼마입니까? 6,400원권 정도 되죠. 그건 큰 의미 없어요. 그냥 대략 눈으로 한번 챙겨본 겁니다. 아까 큰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7만원 정도. 쫄면서 그냥 바다닥거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 괜찮을 때 홀딩입니다. 홀딩. 시장이 안 좋을 때나 바다닥거리면서 빨리빨리 먹은 거 챙겨나가는 거지. 자, 댓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우조선해양 예를 들면 여기 위에 꼭대기에서 잡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마자 25% 까지는 겁니다. 거의 24%.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위에 꼭다리 따라가는 거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양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꼭다리 따라가는 것만큼 가장 나쁜 게 없다고.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꼭다리 따라가는 겁니다. 집에 가는 길에 듣고 있다.
난 거의 잠안 잤어, 거의. 외체라. 그냥, 한 4시 넘어가 잤나? 댓글, 카페에 댓글 하나씩 읽어보면서 다 댓글 남기고, 저는 댓글 안 남기질 않아요. 무조건 다 남겨요. 봤으면. 근데 뭐 간혹 모르고 넘어간 경우는 있을란가 몰라도, 카페도 점점 활성화돼 가고 있고, 인원 한 명, 두 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양양이가 약간 지쳐서 흔들흔들 할 때, 레이첼이가 들어와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양양이 다시 힘내고, 같이 으쌰으쌰. 그리고 새로운 인원들, 가열차기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인원들 들어와서 또 으쌰으쌰. 침체된 방 분위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분 좋아요. 자, 셀트리온은 여기 안 깨고, 지금 아래꼬리 달라고 폼 잡고 있죠? 그럼 양호입니다. 그냥 조금 더 들어갑시다. 자, 어차피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홀딩을 잘해야 잘 먹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손, 끊어가는 나이는 1000원 더 내린다. 레이첼아, 21만 6천원 깨지기 전까지는 셀트리온 조금 더 여유있게 봅시다. 현대건설은 양호. 그냥 던질 필요 없어. 봐봐, 양양아. 니가 사고 팔고 하고 싶었다 했잖아. 이거 찔끔 윗꼬리 단다고 니가 던졌잖아. 다시 사 들어가고, 이런 패착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너무 짧은 레인지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 별로다. 갈 만큼 갔어. 이렇게 보일 때 하는 거다. 양양 알겠냐? 잠깐만, 이거 뭐 잘못됐습니까? 다시 한번 나갔다 들어볼까? 16명 맞아요? 왜 이렇지? 그렇지, 이상하네. 카운트가 안 올라갔어. 51명인데 그래. 이렇게 될 리가 없죠. 평균 시청하는 인원인데 제 탭에는 계속 16명인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뀐 거 보고 이거 뭐가 버그가 났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참 희한해. 51명. 좋아요는 눌렀습니까? 좋아요 눌러. 예이야. 닥터K 끝내주게 지금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도 안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싫어요는 아직까지는 없네. 꼽아봐라 자식아. 아프사 아프게 쪽팔려서 못 누르겠지. 끝내주고 맞추고 사람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한다는데 그러다가 싫어요 누르면 니 혼자 좀 이상한 애 되는 거잖아. 응? 치. 됐고. 미국에서도 듣고, 말레이시아에서도 듣고, 중국에서도 듣고 있는데, 손가락 밑으로 왜 꼽냐? 응? 차라리 댓글 남겨. 야, 너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조져줄게. 니 누군지 딱 보고. 그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줄게. 니가 한번 해봐라. 니가 한번 해봐라, 자식아. 내가 그렇게 남겨주고, 니가 방송 올려놓으면 내가 들어가. 보고 괜찮으면 내가 공부할게. 이렇게 딱 남길게. 헛소리 찍찍하지 말고 손가락 밑으로 꼽지 말고 형 하는 이야기나 잘 들어봐. 그래. 퇴근. 지금 몇 시야 한번 보자. 지금 까꿀로 하고 2시간 빼야 되니까 현재 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시청하고 있는 신소 찰스턴은 저녁 7시 24분이겠네. 그지? 별 문제 없어. 그냥 들고 가. 그냥 들고 가면 돼.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아니, 이렇게 간다고 너무 쫄지 말라니까. 더 빠지면 어떡할까? JJ가 지금 안 들어왔, 들어와 있네. JJ, 야오. 너무 쫄지는 말라니까. 응? 근데 너 분명히 22만원 끊는다 그랬다. 끊었다, 안 끊었다. 안 끊었으면 혼날 줄 알아. 왜 10, 높게 들어갔거든. 분명히 네가 21만 8천에 들어가면서 22만은 보고 가요 그랬어. 끊었어 안 끊었어? 빨리 이야기해봐. 끊었다 끊었습니다. 안 끊었다 안 끊었다 빨리 이야기해. 말레이시아는 오늘도 또 신규 매수하기 좀 그렇지. 셀 때는 팔았다고? 뭐다 팔았다고? 마이크다. 끊었다고? 잘했어. 이거 마음문대로 했네. 잘했어, 그러면. 야, 씨, 셀트 빠질라고 삐릭삐릭 하는데. 응? 그렇게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하면 돼. 엄봉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아까 21만 6천원 깨지면 던진댔습니다. 또 이렇게 캡처 날려줘야지. 엉봉이긴 한데 요 정도 깨지면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조금 홀딩할란다. 여기를 지키는 게더 좋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무료로 날려드린다니까. 무료로 이렇게 날려주는 애 봤어요? 봤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들어가서 좀 배울게. 나도 나 배움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거 깨면 안 되는데. 그죠? 날려드렸어. 21만 6천원 깨지면 차익 실현합니다. 손해 아니고요, 차익 실현한다고요. 그리고 양양이하고 JJ 너무 파다닥거리면서 빨리 들어가지 마. 이게 깨진다면 밑으로 더 쳐질 수 있다. 적어도 21만 권 정도까지는 그냥 패스해버려. 음봉 떨어지면 이거 차자자 끊어 나가야 된다. 음봉이 크게 깨지면서 21만 6천원 자꾸 밑으로 깨지면 3. 그 다음에 강하다 싶으면 다 던져버리라. 날려줘. 다시 단타 들어갔다고? JJ야. 응? 다시 단타 들어갔다고? 어디서 살만한 자리가 어디 있는데 단타를 들어갔는데? 다시. 파다닥 그러지 마라니까. 조금 자제해, 매매. 자기 돈으로 사기 하는데,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내가 그냥 트레이너잖아. 경험 많은 입장에서 자꾸 너무 그렇게 바다닥거리지 마. 야, 음봉으로 쭉 떨어지고 있고 올라간 폼도 안 잡고 있는데 여기하고는 다르잖아. 이평선 지지되고 있으니까 산호라는데 여기 지지될지 안 될지 아직 잘 보이지도 않고 이 폭이 너무 짧잖아. 너무 짧아. 1%밖에 더 되냐? 2천원 올라가 봤자. 물론 1% 작은 건 아닌데 너무 그렇게 짧게는 들어가지 말란 거지. 영민도 어서 오시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대놓고 알려주냐? 아, 근데 이거 셀트리온 3 던져. 셀트리온 3 던져. 지금 안 되겠어. 내가 날려준다. 셀3 던져. 던져야 되겠어. 좀 처지네. 먹을 만큼 먹었어요. 손절 아닙니다.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3 던져. 3안 되겠어. 야, 영희야, 넌 없어? 던지고 지금 남기는 거야? 영이야 이러니까 영케이야 이렇게 하면 조금 스웩 있나? 레이첼이 이름이 멋있긴 멋있어 좀. 이미 던진 사람은 약간 패스하십시오. 뭐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 조금 저항권입니다. 다이렉트로 좀 치고 왔어요. 며칠?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올랐어요. 차익 실현 타임입니다. 차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더 던져. 이제 타이트하게 할 거야. 어저께 너무 아까웠어. 자, 조정 타이밍. 3분의 1더 던져. 여기까지 20일까지 밀리는지 여부. 20일 밀리기 전까지는 사지 마셈. 내가 남길게. 20일 밀리기 전까지는 사지 마셈. 셀, 3더 던져, 3더 던져. 조정 타임. 충분히 먹었어. 닥터케이 타자 실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먹을 만큼 먹었어요.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20만원에. 됐지 않습니까? 22만원 갔으니까 10% 먹었어요. 중간에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한12% 이상 먹었다. 됐지 않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30몇 프로씩 35% 4% 막 까지는 사람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말하기도 힘드네. 18% 8% 그죠? 1.5 손절 다 이야기입니다. 1.5 손절. 여기서 12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라가면 어떻게? 가지고 있으니까 no problem이라고. 3분의 1 갖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야, 레이첼아, 그걸 좀 남겨줘. 가지고 있는 거에 절반은, 15,000원 위협할 때, 21만 5천원 위협할 때 던지고, 나머지는 21만 4천원 깨지면 다 던지고. 야, 너무 세밀하게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따라오기가 힘든답니다. 당연하죠. 공부가 안돼 있으면, 그래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거기 썼던지라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과격받아 적기 바쁜 거 아닙니까? 공부한 사람들 딱 이해된다고요. 반등하고 있죠? 3분의 1 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를 위협하면 더 처질 것 같으니까 여기 전고점인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인근을 지켜내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거다 던지지는 않아요. 아까우니까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에 또 절반. 그리고 그 밑에 여기를 막 훼손하면 다 던져버리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세부 전략, 아주 세밀한 전략 드립니다. 시나리오 1, 2, 그죠?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아마. 왜? 성격도 나오는 거거든요. 아주 섬세해요, 성격이. 자, 현대차는 홀딩. 별 문제 없어. 현대건설. 위에서 좀 밀리냐? 위에서 밀리냐? 볼린저밴드 상당히 좀 묶여 있긴 해요. 바다다가 안 그리겠습니다. 그냥 홀딩하랍니다. 단타 잘칠 자신 있는 사람은 하시던가. 그죠? 그냥 들어갑니다. 단타 잘칠 자신 없는 사람 그냥 홀딩. 양양이처럼 단타꾼은 던졌겠지. 그지? 어제 술 마셨죠? 장중에 장 열리는데 술 많이 마셔가 머리 아프죠? 혼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돈이 걸려 있어요. 판단력이 흐려지면 바로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뭐가? 레이첼이 뭐가 21만 5천원? 아, 아까 그거? 그래, 됐어. 그렇게 남겼으면 됐어. 저도 뭐술 좋아하는 입장에서 술을 마시면 시간적인 손실도 너무 심하고 머리 띵해지고 컨디션 나빠지면 매매하는데 잘 못해요. 여기 정도 지키면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좋기로는 여기를 지켜야 돼. 지금 지지권 왔거든요. 그죠?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시장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시장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안 던져. No problem. 그냥 오늘은 선물도 땡기네. 오늘 선물 땡깁니다. 오늘 양호 일단. 자, 주위에 주식 좀 잘하고 싶어 한다. 아니면 좀 잘하고 싶다. 닥터K 방송 홍보해 주십시오. 들을만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해줍니까? 안 해줘. 이거 거짓말 안 하고 110만짜리 방송 신청해야 이 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해요. 장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오늘 양호입니다. 본인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료방이나 가봐가지고 다 알지 않습니까? 깨진 종목들 속출하고 이상한 잡주만 해가지고 설거지 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지금 뭐 카피하느냐 하면 프로그램 매수 양호입니다. 양호 그거 카피하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에 가깝게 지금 실시간에 가깝게 채팅 날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전 얼핏 보기에 괜찮았는데 올라가 갔던 타이밍 같은데 패스 너무 높아 안 돼. 여기서 사야 돼, 박스권. 여기. 알겠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위험하다고. 내가 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로 쳐지면 물리거든. 올라탄다고? 아, 여기 위에 아직 막혀 있잖아. 이렇게 다시 쳐질 가능성 좀 있거든. 올라가면 내거 아닌 거야. 좀 부담스러워. 아니면, 올라가 봤자, 먹을 거 얼마 있냐 보자. 3만 5천 원. 지금, 1000원 먹으러 간다? 한 2%? 2.5%? 아니, 자신 있으면 해봐, 그러면. 다른 자신이 아니라 기관에 여기 막 들어온다. 여기 20일 깨지면 그냥 짧게 던져버릴든지 아니면 여기
짝이 던지고 여기 내려왔을 때 다시 사고 해가지고 복수를 할 단타 자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단타가 좀 늦었어.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근데 지금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냥 적당히 패스해라, 패스. 아니면 굳이 하고 싶으면 34,000원 여기를 딱 보고 있다가 여기로 쳐지잖아. 스무스하게 세게 말고 장대음봉 이렇게 북 쳐지면 안 돼. 죄송합니다. 적당히 쳐지고 여기 딱 지지하면 여기 산호. 그리고 깨지면 짧게 손절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목표치 한 여기 전고점까지 노리려면 한번 해보든지. 근데 먹을 게 크게 많이 없잖아. 일해야 되잖아.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으면 알아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해낼 자신 있는 것 같으면 하고. 그렇게.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적당히 패스하고. 카페 24. 오늘 뭐 여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이야기하면 돼. 전부 다 홀딩입니다. 홀딩 3개입니다. 3개. 현대건설, 셀트리온, 현대차. 외국인 형아들이 사들어오는 마당에 이것들이 쳐질 리가 별로 없어요. 카페 24. 우리 세유리가 좋아하는 카페 24. 아우, 요새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세유리. 아우, 쌤. 출장 갔다 오니까 저를 무척 찾았던데요. 아우, 손가락만 빨고 있네. 주식 안 해. 아우, 나 웃겨. 아유. 자, 이 민행이가 아까 리포터입니다. 써니 리포터가 민행입니다. 난 민행이가 조금 더 땡기는데 왜 바꿨지? 정감이가 민행이. 민행이도 까리한 아이디 갖고 싶었어, 써니로. 자, 외국인 계속 들어오네. 돌려냈네. 그지? 돌려냈잖아. 그지? 관심권 충분히 가질만 하고. 그러나, 몰라. 여기 단타로 먹는 건 모르겠으나. 그지? 단타로는 지금 정도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하네. 살살. 그래서, 근데 여기 위에 전고점도 있고, 바로 위에 여기 있거든. 12만원이면, 와, 조금 포인트는 아니네. 생각보다. 나 이걸로 착각했어. 첫 번째 저항은 여기가 되겠지만, 12만원 정도 노려보는 건 나쁘지 않을까. 돈 있으면 지금 한번 사보던가. 본인 컨트롤해. 이건 내가 컨트롤 안 한다. 그 대신 위에 올려놓을게. 그러면 자주 보니까. 아, 너무 위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또 착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여기 정도 올려놓을게. 나쁘지 않네.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여러분들, 공부한 인원들은 그렇다고요. 어떤가에 하는데, 뭐, 되지도 않는 건 하지 않잖아, 지금. 왜? 이평선 다 깔아놓고. 그죠? 여기 위에 저항은 보이고 있으나. 그지? 그거 다알 거잖아, 지금. 아까 리포터 한거 들었죠? 삼성전자 리포터. 그죠? 민행 선수였습니다.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여기 딱 이평선 3개 다 받쳐놓고 올라가니까 요거 먹으러 간다?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네? 철이 오빠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어떻는가? 예, 나쁘진 않다 그러네. 조금 들어갔다. 잘했어. 10만 9천원. 사자마자 먹잖아요. 닥터K 하고 같이 하는 선수들이 실력이 자꾸 좋아진다니까요. 민행아, 너도 나 옆에서 4년 동안 대학교 딱 들어왔다 생각하고 가지 마라. 얄팍한 생각하지 말고, 알겠냐? 리포팅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네 실력이 자꾸 는다니까. 죄송합니다. 쓸데없이 아 이런 거 시켜라고는 생각 안 하겠지만 준비하면서 좀더 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고민하다 보면 네 실력이 는다고. 알겠지? 4년제 대학 들어왔다 딱 생각해. 무조건 오빠야. 양이 너도 그러면 빅데디에서 그냥 오빠로 불러 그냥. 아 웃겨. 남북 경협 괜찮다 그랬어요. 갑니다. 왜 해필 또 샀는데 또 올라가냐 말이지. 그죠? 와 셀트리온. 그죠? 다안 던졌어 분명히. 다안 던졌다고. 들고 있어요.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3분의 1 들고 있습니다. 야 레이첼아. 셀트리온 다 던지라고는 안 했어요. 3분의 1 들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빨리 날려. 응?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간 초중권입니다. 저 영민님이 잽싸게 잘 던졌잖아, 이거죠?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 대우조선 들어가가지고 12% 먹고 평소에 까졌던 거 만에 다인 것 같다. 그죠? 닥터K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닥터K의 매직을 정확하게 봤을걸요. 야, 바이오메드 이거 봐봐. 괜히 이상한 뉴스만 안 나왔으면 이 무조건 관심이 있는 건데, 와, 미치겠다, 진짜. 좋다 그랬어. 여기부터 좋다 그랬어. 날라갑니다. 들었다. 바이오메드 좋은 것 같다고 들었다. 7번 눌러, 예이야. 뭐, 당연히 들었겠죠. 그죠? 양이야, 너도 4년 동안 대학교 등록했다 생각하고 떠날 생각하지 마. 자유지만, 응? 좀 알 것 같다고 자만심 가지고 바다닥거리지 마라 말이지. 트레이닝을 시켜주겠다고. 아는 거 실천 다 될 때까지. 알겠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알 것 같다고 바다닥거리고 자만심 가지지 말라고요. 아는 거 다 실천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린 줄 알아요? 제가 지금 주식 20년째에다가 제대로 한 거 14년째인데 아직도 아는 거 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교적 실천 많은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잘 해내고 있지만, 한미약품 좋다 그랬습니까? 나쁘다 그랬어. 병이 보고 이거 사지 마라 그랬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종근당 괜찮다 그랬어. 여기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잡주는 아닌데, 뭐 희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안 해요. 이거 쌈바 안 한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관심 없어요 이거. 태웅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잘못 던졌으면 또, 그죠? 야, 진짜 지저분하다. 솔직히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요. 이거 예상했어요.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앞전에 싸가지 없는 행동들 보십시오. 일부러 리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힘들게 만들었거든. 아유, 더럽게 움직였잖아요. 이거 올라가도 지속적으로 가기보다는 또 더럽게 움직일 거다 저는 예상했습니다. 믿어주던가 말던가. 신라젠 그만. 야, 이거 현우가 들고 있는데 이거 아니지? 아, 이거 맞나? 딴 거 올라타 이거보다 나쁘지 않은 거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아, 신라젠 맞아. 지금 일한다고 지금 못 보고 있을 거잖아. 던져야 되는데. 현우 야우. 거기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게 다녀요. 닥터키 방 안에는 삼성전자 두 분 다니고 있고요. 사랑해요 다니고 있고요. 그죠? 회계사, 법학 박사, 박 박사. 야, 이거 라임이 맞아 떨어지더라고. 진짜거든요. 법학 박사, 박 박사. 예? 이거 랩할 때 연습 많이 해야 돼. 혓바닥 잘 돌아가게 하려면. 법학 박사, 박 박사. 예이야. 있고, 그 다음에 세무사. 그죠? 그 다음에 나라 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소방관, 폴리스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죠? 골프 프로,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그죠? 등등등등 이루 열거도 못하겠네요, 그죠? 허니 거고, 씨박, 난 카드사 다니는데, 나는 말 안 해주나? 카드사도 있다고요. 제약사 등등등. 각계각층 금융권에도 많이 포진하고 있고요. 시너지 얻고 있다. 야, 이 2차전지로 들어오냐? SDI도 너무 지저분하게 움직여. 사실 그렇게 안 나쁜 건 알고 있는데 좀 깔끔하게 쭉쭉 가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보면 이거 그죠?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지저분하게 움직여서 이런 것들 팔고 대우조선 해양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더 받고 했으니까 억울할 거 없다. 그죠? 때려칠 거니까 패도 돼. 우리 허니 그거는 내가 크루드 전사로 내가 양성을 할 거거든. 여러분들 1박 2일로 우리 하나콘도 해운대에 있는 하나콘도를 빌렸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콘도에서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를 닥터K가 뒤에서 진두 지휘를 하고 수익 나면 형들한테 삥 좀 뜯으면 그거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러면 내일 아침에 입수 내 먼저 입수할게. 응? 잘못 리드한 죄로 내가 먼저 입수하고 나머지 다 같이 입수. 정신 차리는. 그지? 얼마나 재밌습니까? 딱딱한 주식을 재밌게. 야, LS 산전 요거 계속 눈을 요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 일단 관심 그냥 가져보십시오.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지금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일일이 다 못해요. 포트폴리오 위주로만 저는 할 거예요. 이렇게 안내 드리면 잘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로 딱 띄우면 따라가면 되겠죠. 어떻게?
52,800원 정도 띄우면 관심있게 보시라. 이거는 알려드려야 되겠다. 오늘, 그냥, 약간, 지지부진하게, 이따 갑자기 띄웁니다.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로 뚫고 올라가면, 52,800원 뚫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라. 그냥 관심권. 52,000원 돌파 시. 난 레이첼 좀 남겨주라. 52,800원 돌파 시 관심권.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야, 씨, 좀 아까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디 뭐 개박살이 난게 있습니까? SK 이노베이션도 여기서 들어가가 먹었지 않습니까? 지저분해서 던졌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여기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먹었고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뭐 그죠? 먹은 인원도 있고 적당한 인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SDI도 뭐 그죠? 그만 크게 손실나는 플레이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정적이고 여기 안에 있는 섹터 중에 강한 데만 골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리 예측한 게 조선 다 던지라지 않습니까? 박살나고 있어. 야, 왜 이런 거 모르겠네. 희한해. 그죠? 야, 조선을 조지고 있습니다. 조선도 동신처럼 약간 희말이 없어지려고 하나? 정원님, 신규 매수는 넣으고요. 신규 매수는 넣고 절반 던졌다 했죠? 절반은 8,800원 깨면 다 던져버려. 시장 안 좋네. 자, 그 이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절반 던져. 이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아 조선주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죠? 이런 거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날려줘. 정원님, 지금 아침에 질문했거든. 지금 절반 던지고 가지고 있는 거 추가 매수는 NO. 8,800원 깨지면 나머지 다 던져. 차익 실현. 태웅 이 새끼. 아, 나 진짜.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긴다니까. 양이 나 앞으로 오빠라 불러라. 알겠지? 거절한다고? 방송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닥터케이도 이제 조금 급한 거 한숨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하기 나름으로. 그죠? 50분까지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좋아요 몇개 누르는 거 확인할게요. 50 한번 보고 계신데, 뭐 30개도 안 된다 이러면, 50개 안 된다 이러면, 33개, 싫어요 2개.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왜 싫어요 누르는 새끼야? 왜? 뭐가 그걸 싫은데, 임마. 응? 잘하고 있는데, 응? 참, 웃긴 놈들이네. 응? 왜? 형이 너무 잘 나가서 배 아파? 실컷 먹어낸다고, 응? 슈크 먹어내는데 부가 싫어. 형 약을 올것 같아? 노우다. 아이고. 너돈 꼴고 있지? 그래, 열받아 그런 거잖아. 사는 거마다 잘 가니까. 응? 양양이 위에서 팔았다면 이제 다시 사는 타이밍이겠지. 뭐, 쌤,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그 정도는 알고 있죠? 하면서 샀겠지, 양양이. 다른 사람 사지 마세요. 고점 됩니다. 사가지고 있는 사람 내지는 단타 칠줄 아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위에서 끊었다면 다시 사는 자리. 좋아 죽겠다고 댓글들이 천진데 너무 행복하다 하고 들어오자마자 먹고 난리가 났는데 뭐가 싫으냐, 병신아. 아이고, 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좋아요 더 눌러가지고 걔들이 바보스럽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83% 됐다고? 다시 사놔서? 뭐 던져가지고? 원래 80%였는데 뭐 던진 거 아니야? 대하 단타 중이다. 대하 TI. 우와, 8%? 와우, 홀딩. 와. 안에 포인트가 헝기님도 나쁘지 않다니까. 완전 베스트는 아닌 것 같지만 중급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하세요. 공부 댓글 왜안 남겨요?
이야기 안 해줍니다, 진짜로. 공부 댓글 안 남기면 이야기 안 해줘요, 이제. 공부 댓글 하루에 3개 이상 남기십시오. 잘 하고 싶으면. 와우, 판타스틱. 이게 딱 보고 있다, 이 단타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아야 돼. 9,150원. 에이씨, 장난해요? 9,150원 단타 들어가면 어떡해. 까지면 잽싸이 끊어요, 까지면. 은봉 떨어지면 잽싸이 던져. 난 한 여기 정도 들어갔다고. 9,150원 따라가고 하지마. 좁이대. 저, 된다고. 9,150원 여기 어딜 따라갑니까, 어디를. 몇 프로 때 따라갔습니까? 아이고. 잘한다는 거 취소! 취소! 와우.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어. 최고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위에 그 따라가는 거. 야, 근데, 남북 경협 날라댕긴다. 남북 경협 괜찮을 걸 했잖아요. 씨, 아깝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유진기업 좋은 사람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오늘 아침에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오늘 아침에 평소와 이야기하는 거 다릅니까? 이때 시작. 헌기님, 이럴 때 해라고. 이럴 때. 이럴 때. 알겠죠? 너무 늦었으면 하면 안 돼. 물려요, 잘못하면. 이거 봐봐. 이런데 또, 와, 죽이네. 야, 그죠? 이런데가 포인트라고. 이것만 딱 눈에 딱 익혀놓으세요. 프린트 스크린 같은 거 해라는데 합니까?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 패턴만 딱 머릿속에 익히라니까 프린트 스크린 해라면 합니까? 안 하면 돈 못 벌 겁니다. 에이, 지금 잘 벌고 있는데? 거기서 수돕.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수업이라고.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닥터 케이는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채찍질도 하고 칭찬도 해드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매수 포인트. 아, 잘하십니다. 잘하시네요. 굿입니다. 이러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죠? 야, 셀트는 쳐진다, 야. 셀트는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더 던지라고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1만 5천원 깨지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더 던지라 했습니다. 11만. 자, 셀트, 그냥 이렇게 남겨. 셀트리온 흔들리고 있으니까 위 전략 잘 참고 11만 5천원 깨지면 다 던져. 11만 5천원 깨지면 다 던져. 그러니까 121 이거. 121 아니라 241. 이제 조금밖에 안 갖고 있는 거 이거 깨지면 다 던져. 먹는 걸 잘 챙겨 나가야 돼. 아, 평소에 이렇게 하면서 어저께 무슨 욕심이,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가린다니까요. 뭐라고요? 욕심이 내 평정심을 가리고 내 눈을 멀게 만든다고요. 레이첼이도 어저께 그래 이야기했어. 이거 멍하니 보고 있었다고. 그죠? 닥터케이도 좀 멍하니 보고 있었어. 야, 이걸 왜 멍하니 봤냐고 제가 자책을 했어, 스스로. 평소 같으면 던지라고 난리치는데 생각이 고정돼서 그래. 생각이 고정돼서 욕심 때문에 20% 막 날라댕기고 하니까 이거 상한가 가는가 보다. 평정심을 잃고 욕심이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런 겁니다. 제가 반성했어요, 솔직히. 신나게 먹게 해놓고 반성했어요. 야, 여기서 던져 던져 하면서 잘 끊어놨으면 퍼펙트라고 난리 쳤을 텐데, 그죠? 그래서 아직 반성했습니다. 자, 시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별 무리 없습니다. 저 셀트리온은 아주 소액, 5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있는 물량이 5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현대건설은 양이가 다시 사니까 올라가네. 그지? 딱 포인트 양양이 알아, 이제. 열심히만 해라니까, 어? 포인트 맞잖아. 사, 그랬잖아. 아까 좀 전에. 그러니까 저도 사서 올라갔습니다. 퍼센테이지 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요. 그죠? 시장 밑으로 안 깨면 양화됐습니다. 이런 거 알려드리겠다고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 쌍처벌 탈출 강연회 하겠다는데 왜 14번밖에 신청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10만원 아까우십니까? 주식으로 지방는 1,000만원 몇 천만원 안 아까우세요? 빈정거리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시면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핵심 필살기 한번 정리 쫙 해나가면
머릿속이 정리가 한번 될 겁니다. 뭔가가 좀 어렴풋하게 아, 엉켜가 있다면 한번 정리가 싹 된다니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겠다, 주식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이걸 달달달 외우시게 되면 주식의 기초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하루에 방송할 때마다 광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 치시면 나오니까 그쪽에다가 댓글 다셔도 되고요. 방송 이 방송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공지방송 있으니까 거기 밑에 댓글 달아두시고 신청하고 입금 안 하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입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이니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하죠. 기관 외국인 중에 외국인 형들이 그냥 계속 들어온다. 걱정할 거 별로 없다. 시장 지켜야 될 선 딱 지키고 있다. 그리고 선물도 오늘 들어오네. 별 문제 없고 기관이 오늘 패대기를 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0.38, 0.21 나쁘지 않아. 여기 5일선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고스피 5일선 깨지 않고 둘 다 5일선 깨지 않고 강한 반등세 넣으면 양호하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별로 큰 낙폭만 없으면 영향권 별로 요새 디커플링 되고 있다. 같이 안 움직여요. 요새 중국 비실비실해도 우린 잘 갑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낙폭 강하게 하락만 넣지 않으면 큰 문제 없다. 0.7 뭐 이렇게만 넣으면 별 문제 없다. 0.24 플러스 나스닥 많이 올랐으니까 0.19 나스닥 한 0.5 밑으로 적당히 빠지면 별 문제 없어요. 어저께 많이 올랐어요. 다우존스에 비해서. 그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자, 여러분들 무료로 닥터K가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 다 실시간 방송들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검증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지인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그죠? 무료 아닙니까? 이 무료 방송은 여러분들께 상당 시간 오랫동안 아마 취소할 예정이고, 그리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위한 오늘 사업자 등록 오늘 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닥터케의 빛나는 앞날을 위하여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다. 울컥하네. 야.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고 광고 좀 봐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오늘은 찾아뵙지 못할 것 같고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네, 아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